예디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화여자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1호학번 이예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한다는 걸 듣고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좀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JTBC 콘텐츠 허브라는 회사 안에서 제작 PD로 인턴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난 2월부터 한 5개월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부서는 디지털 제작 1팀이고요. 제가 거기서는 현재 JTBC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채널이 있는데 뭐 다양한 웹 예능이나 웹 드라마를 기획을 했고 또 촬영에 참여를 하기도 하였고요. 조연출이나 간단한 편집 업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화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화원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애매한데 그 조그만한 제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사실 무게가 좀 있는 편이라서 핸드폰으로도 찍을 때가 많아서 핸드폰을 카메라라고 친다면 매일 들고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ECC 푸드트럭에서 브리또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이제 ECC 계단 가서 먹어요. 어떻게 맛있는데요? 영상제는 일단은 우리 학교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화들을 밖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영화를 골라볼 수 있다는 점하고 또 뭐 먹을 거, 뭐 떠드는 거 이런 거에도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교 영어제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1993년 2학기 때부터 와 있으니까 상당히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나가고 앞으로 한 5년 반 정도 후면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안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한번 마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원형 중입니다. 이거는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 새벽에 방송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간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 찍기 위해서 또 밖에 나간다든지 하면 뭐 특중 맞죠 합니다. 우리 그 여러분의 선배예요. 지금은 현직 아나운서예요. 아, 네. 지금 완벽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나도 이럴 수가 있다고. 근데 많은 선수들도 하다 보면 네. 잘못 보고 잘못 친 스트로크가 나오는데 거기서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오늘 교정이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마셨네요. 예.
촬영은 엄청 많이 했는데 편집을 할 시간이 사실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아직은 인턴이라서 막 엄청 야근을 잡거나 이러진 않은데 저는 특히나 촬영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만 잘하면 되는 거고 제가 빨리 속도를 내면은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촬영은 항상 어떤 변수가 생길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점에서는 밤샘 촬영이나 철야 촬영이 제일 체력적으로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 편집은 모션 그래픽이라는 어떤 그래픽 분야가 있는데 막 그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실사 영상 같은 거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시작을 했고요. 따로 배우지는 않고 그냥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골프에서로 한 지 한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SBS 골프 채널에서 개국하고 2년 차에 신임 이 해설자들을 이제 공개 모집을 했는데 해설할 때 그 오디오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 오디오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던 PD가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쳤나 스코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따 중계할 때 이 친구 할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또 나오고 왜 강의 준비 이렇게 했으면 말이지 그랬으면은 지금 학교에서 상 많이 받았을 거야. 이거 봐봐 이 중계 하나에 이렇게 많이 이걸 찾아가지고 어제 1라운드 경기 잉글랜드 저스틴 로즈가 유관도파 덕선수로 나섰습니다. 네, 리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세계랭킹 2위에 있다가 지금 이제 세계랭킹 4위로 떨어진 저스틴 로즈가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뭐야? 비껴. 비껴 비껴. 이리와 이리와 여기 이리와 이리와 연습하게 제가 가장 뭐 부러운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젊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2, 3년 젊어지고 싶어도 이건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틀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렇게 살 이유는 하나도 없고 자기만의 삶을 충만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골프가 안 되는 100가지 이유 구독자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UBS하고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촬영하는 팀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과정 자체가 저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중계하는 새벽에 또 현장 JTBC에 찾아와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촬영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순간이 매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하지만 너무 무례하지는 않게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올바르게 남한테 전달을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배웠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또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저는 이화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매일 그 촬영과 관련돼서 메일이 왔을 때 제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막 엄청 많지도 않고 저를 모르시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를 섭외를 해주셔서 일단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PD를 꿈꾸시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번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관련된 현업을 좀 경험을 해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턴을 하기 전과 그리고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뭔가 그 전에는 막연하게 PD와 그리고 미디어 제작 업무에 대해서 환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실을 좀 경험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고, 저에게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PD를 꿈꾸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작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보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는 되게 멋있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확실히 있고 소신이 있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 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발전하고 많이 얻는구나를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저희 학교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느끼고, 커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가 인프라가 그래도 되게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빌릴 수 있는 장비도 많고 그리고 스튜디오도 많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워낙 실무에서 엄청 뭔가 자신만의 커리어를 굉장히 많이 쌓으셨던 분들이 저희를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한테 제의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촬영 내내 이제 그때로 따지면 신입 기자분들이셨죠. 신입 PD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졸졸졸졸 카메라 따라다니고 너무 귀엽고 너무 저도 덕분에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UBS 가자!